전남 순천시에서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로컬 푸드 직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시에 지난 14일 도심 밀집 지역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게 될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인 신대점이 문을 열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순천 로컬푸드 직매장 신대점은 신대 스포츠 문화센터 건물 내 1층 1359제곱미터 규모로 지역 농가가 재배한 신선 농산물과 축산물, 가공품 등총 700여 품목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대점은 지난 4일 임시 개장해 출하 농산물 수급 조절 등 시범 운영에 나서 개장 전 10일 동안 무려 4천여 명이 매장을 이용, 하루 평균 1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신대지구는 인구가 5만 이상이 밀집된 곳으로 특히 3, 40대 어린 아이들을 둔 가정들이 많아서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가까운 곳에 매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순천 로컬푸드는 시와 시민들이 출자해서 만든 곳입니다. 저희가 6년 되었고요. 가장 장점은 일단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입니다. 특히 제철재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채소는 하루 진열하고 2일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시는 농산물은 아침에 나온 신선한 안전한 먹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시민 주주 1,092명이 참여한 민관 공동 출자법인 순천 로컬푸드가 운영하는 신대점은 영세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 고령 농업인을 우선 배려해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순천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 86%를 참여 농가에 환원을 해주게 돼 농민 소득 증대와 농촌 복지에 큰 도움은 물론 도농 상생 발전의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